케이크를 만들 건데 저희가 이 그 겉에 케이스, 투명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약간 플랫하게 이런 사각 모양의 플라워 케이크를 만드실 거예요. 잘 안 되죠? 가지가 약해서. 가지로 좀 깊이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. 아랫쪽은 좀 다른 꽃을 꽂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정도만 꽂아주시고. 원하시는 생각하신 느낌으로 이렇게 꽂을 때는 방향, 꽂는 방향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게끔 하고 꽂아주시고요. 얘는 시드 종류니까 이렇게 살짝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. 너무 플랫하게 안 하셔도 되세요. 제가 이런 풀톤? 풀톤이랑 풀톤을 좋아해요. 이렇게 딱 반 구형태가 어느 정도 크게는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수국을 조금 꽂아줄게요. 여기 비어있으니까. 어느 정도 조금 같이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네. 모아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좀 전체적으로 부채꼴 형태가 됐죠. 네. 보통 이제 화병에 따라 조금 그래서 전 꽃에서 이렇게 끝입니다. 한번 가려줍니다. 플라워 박스는 좀 높낮이가 중요해요. 이건 열매도 좋아해요. 그래서 이런 열매 느낌의 소재들을 많이 가져온 편이고 이렇게 닫았을 때 반 정도 닫았을 때 꽃이 간섭이 안 되면서 이 모양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아 약간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되게 리듬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? 이렇게 해서 보통 찍는 게 꽃이 되게 잘 나와서 찍고 풀어서